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첫 소식, 우리 주변을 밝히는 현장을 찾아가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인데요. 최초의 장애인단체로 설립돼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시민의 권리와 통합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바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입니다. 1954년 한국전쟁의 상처와 폐허 속에서 최초의 장애인단체로 시작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시민과 가족의 권리 실현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달려온 그 소중한 시간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설립 장애인단체일 뿐더러 동시에 국제기구 가입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조성민 사무총장님 만나봤는데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인데 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설립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딱 이제 70년 전이니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특히 이제 남한 군인만 해도 그 당시에 한 60만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정부에서는 그 군인이나 경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그런 시민들은 지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초대 회장님이 백낙준 전 연세대학교 초대 회장님, 초대 총장이시자 또 교육부 장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께서 협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장애 아동이나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재활협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총장님이 뽑기 힘들 것 같은데 가장 큰 성과 뽑아주신다면? 진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7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기초를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1년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장애인의 날인데요. 재활의 날을 제정해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도 앞장섰고 또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장애인 체육대회, 이게 사실 협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날 패럴림픽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협회에서 하다 보니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도나 법적 기틀을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981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만들어졌는데 그 법안을 1974년부터 저희가 만들기 시작하는 등 그래도 어떤 제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법이 있지만 또 전달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공단이라든지 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에 50주년이었는데요. 그때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장애인복지 역사를 정리를 했고 거기 다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60주년 한국의 장애인복지를 이끌어왔던 100인의 인물사를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많이 알지는 않지만 제가 그 당시 살지는 않았지만 다 역사로 기록한 건데 아니 총장님 이렇게 다 보존을 하신 거예요? 이게 1956년도에 그때 이사회였던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근데 이게 타이핑을 쳤어요. 쓰지 않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데 이게 이제 그런 중요한 자료가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총장님, 네. 협회의 비전과 앞으로 네. 좀 가져갈 중점 과제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권리의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행하는 것 그리고 장애 주류화라고 하는데요. 장애 주류화는 모든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데에서 장애인을 꼭 고려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열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을 앞서가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장애인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소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걸 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17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역량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 협회의 70년 이후에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근무시간. 직원들 모두 각 부서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역량을 뽐내는 모습인데요. 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심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담당 직원분들을 찾아가 볼까요? 장애가정 청소년을 위한 두드림 사업,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꿈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인 두드림은 영케어러의 가족 돌봄이나 경제적 빈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1대1 멘토링, 컨설팅, 자산 형성, 장학금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체국 공익재단, 국민은행, 현대홈쇼핑, LG유플러스, SKCNC 등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해오고 있고 이 외에도 전국에 17개의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와 100여 개의 공동수행기관과 함께 사례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약 20년간 6,000명 정도의 장학생을 투자했고 장학생 87%가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영케어러 이슈가 확대되면서 저희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며 관련 법안들이 좀 지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제협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국제적인 스탠다드, UN을 비롯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이사회도 있고 또는 국제장애계들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의 이제 권리 증진을 위해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이런 법제화가 됐든 또는 옹호 활동이 됐든 이러한 일반적인 교류도 있고 또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어떤 특정한 결여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약간 글로벌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이 IT를 통해서 약간 삶의 기회를 확장하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이후에 사실 UN으로부터 최대 그 지원을 받는 ODA 그 수요국가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공여하는 나라로 그 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자국 내에 아쉬운 거는 한두 끝도 없지만 또 우리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는 장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활협회는 이제 이러한 다 같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런 그 청소년들 지원을 하는 이런 개발협력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협회는 국제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사례를 발굴하고 교류하며 누구보다 장애계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는 사회복지의 영역이 아닌 삶의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사람이 누리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장애인만의 특별한 권리 증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으로서 권리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협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협회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이라는 결국 장애 주류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고요. 특히 사각지대의 소홀을 위해서 좀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해 오고 있었고 크게 두 꼭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좀 장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국내법 개정 연대 활동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최근에 고령 장애인도 그렇고 영케어로도 그렇고 굉장히 사각지대의 노인 분들이 많으세요. 여전히 제도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하고 여러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 IT 챌린지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이 챌린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ICT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 세계 유일한 장애 청소년을 위한 IT 대회입니다.
24년도 본선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 세계 17개국 약 120명의 장려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서 IT 역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여기 핸드프린팅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 IT 리더라고 부르고 있는 MVP들이 우승을 한 직후 저희 대회의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인규 회장님과 함께 찍은 핸드프린팅들입니다.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을 사명으로 새긴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국내 모든 장애인의 보호와 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는 7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비전을 들어봤는데요.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그려나가는 협회의 100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